스케줄이다 보니까 부상을 당했을 때 뛰면 안 될 것 같은데. 네네. 사실 선수는 다 뛰고 싶잖아요. 특히 그런 그렇죠. 중요한 대회에서. 예, 예. 과거에는 이제 그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죠. 헝그리 정신. 붕대 투어 뭐 그런 그 우리 선배 주치들로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. 근데 뭐 제가 실제로 겪어본 것은 일단은 팀 주치가 그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구분해냅니다. 뛸 수 있느냐 없느냐. 일단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지식이라든지 판단 능력은 다 구비가 돼 있다고 보고요. 다만 근데 이제 우리 그 청소년 팀 선수들 예. 아직은 예 아직은 판단을 뭔가 판단을 뭐 이게 이 열정은 굉장히 강하죠. 그렇죠.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말씀처럼 더 막 그 네. 네. 열의가 있을 것 같은데 네. 저희 같이 콜롬비아 20대 월드컵 한번 갔었잖아요. 네네. 네. 그때 황도현 선수도 사실은 굉장히 그 대회 경기 네. 다쳐가지고 그냥 대회 중간에 한국 돌아가서 막 울고 그랬던 네. 기억이 있는데 팀 닥터로서 가장 이 마음이 안 좋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. 의학적으로는 그 당시에 더 이상 게임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였고 또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뭐 2군 말리 보고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수술을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설득을 시키고 또 마음을 진정시켜서 돌려보냈는데 정말 그 짐 싸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자괜히 죄인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올림픽 때는 제 별명이 또 저승사자였습니다. 우리 그 올림픽 멤버 중에 장현수 선수 있었죠. 그 당시에 이 내측 측부인대 부상으로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고 또 우리 그 한국영 선수도 또 이 발가락 골절로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 때는 제가 게임이 끝나고 이제 부상 선수를 병원에 데려가면 정말 병원을 가기 싫어해요 저는 병원만 갔다 오면 집에 가니까 그래서 저한테 저승사자라고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독도의 영웅 박정훈 선수 네. 게임 끝나고 발가락을 이 축구화 스파이크 있지 않습니까 뽕이라고 그러죠 네, 뽕, 거기에 네. 밟혔어요 근데 아팠겠다 예 네. 굉장히 아프죠 네. 그래서 이제 그 박종호 선수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죠. 가는 도중에 뭐 안 부러졌으니까 걱정 마라. 엑스레이 찍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어떻게 될까 하네요. 왜?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면 절대 안 된대요. 그 질문을 갖다가 한 10번은 받은 것 같습니다. 차 안에서.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도 떨리는 거예요. 이제 이거 부러지면 이거 또 보내야 되는데. 근데 다행히도 안 부러졌더라고요. 그래서 끝나고 나서 종우야 됐다 집에 안 가도 된다고 같이 하이파이브로 했던 택기 들었어요 그래서. 근데 정말 저는 하고 싶은 선수가 이청용 선수 얘기예요. 예예. 예. 톰 밀러 그 소식을 처음에 들어서 바로 달려가서 예, 예. 통화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, 예.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에? 그 당시 제일 처음 이제 제가 도착을 하니까 우리 이청용 선수가 수술한 지 3일째 되는. 날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골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이 우리 뭐 이야기하는 흔히 느낌이 문어다리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. 다리가 갑자기 훅 이렇게 힘이 줘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. 내가 이 몸이 나의 재산이고 정말 축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그런데 어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카타르전에서 정말 이청용 선수가 예전의 기량보다도 더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완벽한 부활을 보면서 정말 이 가슴속으로 굉장히 뿌듯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주치의를 하시면서 그러면 가장 보람됐던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?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인데요. 그 당시에 그 우리 박주영 선수가 그 회복 훈련을 하면 족구를 하거든요. 족구로 이제 가볍게 몸 풀고 감이 익히고 그러는데 시저스킥을 한다고 팔을 짚어버린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이제 저기서 콜이 막 오는 거예요. 오라고. 근데 박주영 선수 팔을 봤더니 움켜쥐고 쓰러져 있는데 이게 탈구가 돼가지고 팔이 완전히 비틀어진 거예요. 월드컵 본선 6일 전이에요. 근데 그 당시 우리 박주영 선수가 뭐 지금도 키플레이어 지금 얼마나 키플레이어입니까? 그렇죠. 대체전망에. 네. 감독님 얼굴 봤더니 그냥 하얗게 질리신 거예요. 그래서 즉시 본능적으로 이제 팔을 맞췄어요. 근데 정말 그 다행히도 바로 들어가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옆에 있는 네덜란드 그 친구들이 그 피지컬 트레이너 친구들이
굉장히 신기하대요. 이렇게 빠진 걸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맞추네요.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맞추는 거 좀 어떻게 하느냐. 그때 자기 나라에서는 마취하고 병원 가고. 야, 네덜란드 가서 접고랑 하면 잘 되겠는데요? 그러면 반대로 가장 그래도 좀 이 기억은 좀 아픔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? 좀.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그 정말 우리 곽태희 선수가 그 수비의 중심 투관이었습니까? 그런데 본 게임에서 다치면 억울하지도 않아요. 근데 연습 게임에서 그렇게 다쳐서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국내로 이렇게 이송된다든지 그런 경우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프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죄인되는 그런 느낌. 혹시요 네. 우리 박사님도 이렇게 선수들 맨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선수들 사인도 받으시나요? 제가 받는 경우는 드물고요. 뭐 주위의 부탁에 의해서. 주위에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원, 투, 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? 가장 많은 선수는? 그렇죠. 뭐 기성현 선수, 구자철 선수, 뭐 박주영 선수, 박지성 선수. 아 그렇군요. 박지성 선수는 이거 사인을 위해서라도 복귀를 해야 되겠네요. 그런 바람이 크죠. 저는. 앞으로 계속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재능 기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축구 대표팀의 주치의로서 계속 하고 싶으신 건가요? 그렇죠. 이 일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정외과적 전문의의 재능을 선수들을 통해서 기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전 국민이 기뻐하고 좋아한다. 축구 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기쁨은 드리지는 못하지만 선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기분 좋아한다면 그 또한 역시 제가 그 살아가는 네, 저로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은 또 자라오는 후배들도 있고 저보다 더 큰 열정을 갖고 있는 후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졌지만은 제 꿈은 이런 것들을 어떤 매뉴얼화하고 또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서 이런 꿈을 갖고 있는 후배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고요. 훌륭한 하나의 축구팀이 만들어지려면 좋은 지도자, 좋은 선수가 필요하지만 또 그 뒤에는 묵묵히 그 선수들과 팀을 도와주는 또 지원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. 또 물론 그 주위에서 팬들이 또 아주 힘차게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한국 축구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국 축구 파이팅! 네, 사실 축구 얘기를 하는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큰 부분이 바로 부상이라는 부분인데 그 네. 얘기를 이렇게 깊이 들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예, 참 감사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별명이 저승사자라고 하셨는데 그 선수 뛰고 싶어하는 선수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요?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. 그렇습니다. 전 이게 다시 봐도요, 확실히 품맥구를 살려주는 건 인터뷰 코너다. 재밌고 감동적이고 오늘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. 네, 덕분에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이미 자면서 듣고 있겠네요. 네. 일단 우리 지금 송 박사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. 죄인 같다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저도 이제 대표팀의 어떤 해외 원정 같은 거 갔을 때 가끔씩 지켜보면 선수들이 다쳤어요. 크게 다쳤어요. 근데 선수들은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. 그쵸.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데도 그걸 그 아픔을 계속 삼켜요. 그러면 근데 주치의는 걸 의학적으로 알잖아요. 이 선수는 더 이상 뛸 수가 없다는 걸. 그러면 판단을 딱 내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굉장히 선수도 그렇고 막 그때 콜롬비아 때는 막 선수도 다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팀이 대표팀 또 잘 되지 않나 생각을 그렇습니다. 아, 풋볼 매거진 꼴은 사실 주치의가 필요하죠.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제작진들도 있고 또 해설위원들은 그러니까 체지방 관리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송준섭